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사도시 신예 바둑 대항전 김영삼 구단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벌어졌던 2회전 서울과 항저우 팀의 대결은 2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3회전 이 타이베이와의 대결이 정말 부담스러워졌는데요. 네,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타이베이에게 전승을 거두고 네. 항저우가 도쿄에게 두 판 정도 져야 우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2016 사도시 신예 바둑 대항전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이제 결승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가 도시는 서울, 도쿄, 항저우, 타이베이 네 팀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 팀은 남자 6명, 여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8명의 선수가 풀 리그전으로 대국을 펼치는데요.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40초 초읽기 3회, 덤은 6집 반입니다. 아무래도 리그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률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팀 승수고요. 그 다음은 개인 승수의 합. 그리고 그 거기까지 똑같으면 승자승. 그리고 그 다음은 1장 승수, 2장 승수까지 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1장 승수 면에서는 우리 서울팀이 앞서 있기 때문에 네, 동률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상금은 8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4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서울팀 신진서 5단이 주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 나현, 변상일, 김명훈, 신민준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자 선수는 박지연, 이슬아 선수가 출전합니다. 중국 항저우 대표는 리친청, 양빙신, 한윈럽, 리시엔하오, 시아청쿤, 그리고 시에컵, 여자 기사로는 우이즈잉, 왕천신. 여자 기사가 아주 가장 강력한 기사들이 왔습니다. 네. 도쿄팀, 이다아츠시, 이치리키료, 유명한 선수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눈여겨볼 일본 기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 기사는 후지사와리나, 기베 나스키 선수가 출전합니다. 타이베이의 대표 선수로는 지금 현재 랭킹 1위인 왕유안준 네. 7단 있고요. 그리고 저 선수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가 이제 천치루이. 네. 굉장히 어리고 한국에도 한 1, 2년 정도 유학을 왔었는데 상당한 기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자 기사로는 위리진 수성팡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자, 2회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진 결과표를 보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팀과 항저우팀이 1승 1무입니다. 하지만 개인 승수에서 2승이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팀이 항저우팀보다 두 판을 더 이겨야 네. 동률이 나더라도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팀과 타이베이의 3회전. 오늘은 주장전 보내드립니다. 신진서 5단과 왕이안준 7단의 대결인데요. 2007년 96년생의 기사입니다. 2012년, 2007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신진서 5단 얼마 전 레츠런파크배 오픈 토너먼트 김명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본격 기전에서는 생애 첫 우승이고요. 신예 기전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승을 차지했었죠. 네, 자 타이베이 팀의 왕이안준 7단.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저우준신 천수이안으로 이어지는 1인자 계보를 사실상 물려받았고요. 네. 현재 나이가 20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1인자 자리를 계속 지속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사도시 3회전 마지막 날인데요. 자, 서울팀과 타이페이 팀의 대결. 오늘 관전 포인트는 역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세대교체의 선봉장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상대가 현 대만 1인자입니다. 실질적인 1인자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창호 구단도 진 적이 있을 정도로 실력파 기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팀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승을 거둬야 합니다. 지금 2승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1승이 간절한데요. 우리가 전승을 거두고 항저우팀이 두 판을 치면 네. 우승이 가능합니다. 도쿄팀도 선전을 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진서 5단과 왕이안준 7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왕이안준 7단 아무래도 대만 1인자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창호 구단도 패배를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량 자체가 결코 운으로 이기는 실력이 아니에요. 기량 자체가 이미 탄탄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진서 5단과 타이페이 왕현준 7단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2016 사도시 신일바둑대항전. 오늘 리그전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일장은 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위원 장두진 발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둘째 날의 대국 모습인데요. 어제 이동훈 5단, 양등신 3단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 대국만 네. 이겼으면은 5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한컷 편안하게 대국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어제 벌어졌던 이 항저우팀과 대결에서는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저는 어제 방송 말미에 이제 여자 선수가 한 1승 1패만 해줘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예상외로 두 번을 다 이겼는데 두 판의 대국을 다 이겼음에도 4대4로 무승부가 났습니다. 박지연 선수. 어제 위징. 중국의 1인자, 여자 네. 1인자 위징을 꺾었고요. 이슬아 선수도 왕천싱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왕천싱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에서 이 여자 랭킹 2위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은 아직 타이페이 팀은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네. 타이페이 대표로는 제가 그동안 봐온 바는 샤오정하오라든지 네. 또는 헤이자자 이런 기사들이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번에 빠지면서 세대 교체를 좀 하면서 전력이 약간 예전보다는 약해진 것 같습니다. 2016 사도시 신의 바둑대항전 앞으로 세계 대회에서 무수히 많이 만날 기사들이거든요. 네. 오늘은 그 연습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 팀, 타이페이 팀은 아직 1승밖에 없지만 네. 너무 그렇게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승 물론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참관하지만 네. 이 대국은 이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한 대국이라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꼭 굳이 우승에 집착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실력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두 대국자 대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진서 5단과 왕현준 7단. 제가 1997년도부터 처음에는 이제 우리 팀과 항저우의 대항전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00년도부터 도쿄팀이 참가를 했고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유명한 그 아마추어 4대 천왕이라고 기쿠치 선생이 일본 최강의 신예 기사를 데리고 같이 와서 3개국이 이제 3개 도시 대항전이 됐고 네. 그 뒤로 3년인가 있다가 타이페이까지 참가하면서 4개 도시 대항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처음에 봤을 때 콩제, 네. 후야오이, 치우진 그런 선수부터 보기 시작했던데 거의 대부분의 이 대회 참가했던 대부분의 기사들이 세계 대회 우승자 또는 네. 자국 랭킹 상위 랭커 전부 등극을 했죠. 굉장히 상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자, 3회전 마지막 날입니다. 각자 2시간이 주어지고 있고요. 40초 3회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역시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네. 대국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중앙에 날일자고 백이 입구자라자 우변의 흙이 이제 여기까지 돋고요. 그러자 반발을 했고 들어가서 붙인 장면이에요. 네. 지금 흙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바둑이 그렇게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 좀 독특한 수가 나왔어요. 이 수, 지금 날일자 수로는 보통은 이제 여기를 젖히고 단수 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흙도 이제 패를 하겠다는 뜻인데 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둑이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보통의 응수를 포기를 하고 날일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가장 일반 네. 일반적인 응수로는 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한 입구자 정도 하면 갇히지 않았습니까? 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 백의 응원군들이 미리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이군요. 네. 그리고 지금 바둑을 보면 네. 만약에 여기서 서로 타협이 돼서 선수를 백이 잡게 되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이쪽을 끊는 거는 여길 젖혀서 별게 없어 보여요. 네. 이렇게 끊을 순 없고 밑으로 끊어야 되는데 이러고 두 점 잡는 거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를 빈 삼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잡히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받아야 되는데 거의 선수성인데요.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끊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백이 먼저 들면은 차단이 되는 건가요? 제 눈에는 지금 차단이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여기서 백이 선수를 잡고 서로 이제 타협이 돼서 적당히 타협이 돼서 백이 선수로 이쪽에 손이 돌아오면은 이건 약간 위험해 보여요. 네. 어제 이회 전과는 또 다른 기분입니다. 사실 어제 이 오전 대국 수승까지는 신진성 오단이 뭐 거의 승부를 결정지었다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어제는 제가 이제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좋아 보여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바둑은 약간 반대예요. 오히려 나빠 보이는 지금 상황은 나빠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신진성 오단의 주특기가 불리했을 때 판을 복잡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불리하더라도 뭐 충분히 역전을 할 수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해볼 만한 곳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여기가 우변이 아직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직 승패를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이고 다만 네, 선수를 잡고 백이 이쪽에 가게 되면 그러면 좀 피곤한 바둑이 될 것 같아요. 우변이 아주 중요한 승부처로 보입니다. 우변에서 선수를 뽑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왕이 앉은 7단도 날일자로 씌워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선 이 우변의 변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백도 여기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이거 잡으면 백이 단점 투성이가 되죠. 여기까지는 둬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응수는 있는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두면 이유는 근데 입구자 했을 때 좀 답답해 보이고요. 이렇게 두면 느는 것까지는 선수가 될 테고 행마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둬야 하나요? 우변이 잡히면 흑은 이제 이기는 길이 아주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은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었을 때 그냥 있는 것보다는 호구 치는 게 조금은 나아 보여요. 자, 이후에 수순을 보고 있는 건데요. 우변에서 어려운 접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동안 왕이 앉은 7단에 장고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전 대국 수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신진서 5단의 흑번이고요. 왕이 앉은 7단 100번입니다. 어제도 똑같은 푸석을 들고 나왔는데 네. 요즘에 어제는 이제 100이 치받았는데 오늘 젖혔고요. 네. 신진서 5단이 최근에 밀고 있는 보석 같습니다. 근데 신진서 5단뿐 아니고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석 중에 하나가 이런 흙 잡았을 때요. 이 포석이고 네. 이 수로는 두 칸을 두는 바둑을 많이 봤는데 왕이 앉은 선수는 지금 두 칸을
낮게 두 칸을 띄었습니다. 네. 위로 두더라도 이쪽을 붙이면 하나 더 치고 넣을 때 같이 늘어서 백이 나쁘진 않다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둘 수 있다는 건데 아무튼 지금 실전 대국은 두 칸을 벌렸고요. 그러면은 그냥 정석을 두는 것과 이 교환을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 교환이 없으면 흙에 이제 바로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교환이 백이 미리 교환을 해두면은 흙이 두 칸 벌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붙이는 건데 다만 이제 상편적으로 약간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밀면 늘어가지고 네. 이 교환이 없는 게 상변적으로는 백은 당연히 나을 테고 하지만 이제 두 칸 벌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앴기 때문에 역시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야겠죠. 역시 호각의 그림이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쪽을 걸쳤고 이 수는 이제 기세의 한 수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은 좌하기를 둔 다음 붙이고 젖히거나 아니면은 도망 바깥쪽으로 탈출하거나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네. 예. 이것도 충분히 한 수의 값어치가 있죠. 하변을 백이 반대로 두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네. 흙도 선 뺐기 때문에 백도 이제 기세로 붙이고 뛰는 것까지는 기세로 봐야겠고 여기서 네. 이쪽을 들어왔나요? 이런 수가 원래 있나요? 있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젖바닥에서 고수들이 하수들 골탕 먹일 때 많이 드는 네. 수법인데 네. 예, 역시 늘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날일 짜는 게 가장 많죠. 그러면 뭐 이런 예. 식으로 지키고요. 지키거나 한 칸 떼거나 둘 중에 하나 지키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하변을 둔다면 날일 짜 정도가 일반적인데. 네. 이러면 이제 한 칸이나 날일 짜면 이 두 점은 이제 잡히겠죠. 뭐 이렇게 두더라도. 근데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네. 눈목자로 뒀잖아요. 네.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뭐 귀를 받아주면 어차피 뭐 여기 약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저는 당연히 일로 받을 줄 알았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응수 방법이거든요. 네. 흙은 아마 이것까지만 해두고 하변을 둔다면 입구 짜고 중앙을 둔다면 한 이만큼 둬야 되나요? 이만큼 정도 둬야 되나요? 저는 이런 흐름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네.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여기를 붙이고 네. 호구를 쳤는데 물론 차단은 했지만 이게 단수 한 방이 워낙 아파서 저는 이런 수 솔직히 상상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상하다고 봤는데 실전 진행을 보면 또 백이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차단을 했고요. 여기를 건너 붙이게 되니까 네. 바깥쪽 흙도 의외로 단점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도 이제 네. 이쪽을 잇게 되면은 백도 연결이 되니까 기세를 저기 네. 끊었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예상된 수순인데 여기를 지금 삼삼을 뒀죠. 네. 저는 당연히 이제 늘고 입구자 정도에서 살고 백이 이제 바깥쪽 도는 흐름을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차단한 것도 괜찮은 수법으로 보입니다. 네. 젖힐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뒀을 때 이제 그냥 있는 거는 한 점 잡아서 흙이 워낙 크게 살아서 이건 백이 불만이죠. 네. 백이 준비해둔 수는 밑으로 치는 수입니다. 한 점을 잡더라도 단수 치면은 흙이 오갈 데가 없죠. 네. 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선수를 하면서 네. 지금 단수를 치는 거는 패가 돼서 패감은 다른데 두 번 두면 이건 백에게 훨씬 더 부담이 있는 패이기 때문에 네. 패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막는 게 나아 보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흙이 살긴 살았는데요. 좀 사는 과정이 좀 모양이 네, 예쁘지는 그렇죠. 않아요. 네. 원래 이제 백도 보통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둔 것도 괜찮은 수고요. 네. 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결국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여기 이쪽으로 가 있는 게 백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호구를 친다거나 밑으로 호구를 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죠. 지금 밑으로 호구를 쳤고요. 이쪽을 네 여기를 둔 거죠. 네. 지금 흙이 이제 살긴 살았지만 여기도 잡히고 이 돌이 지금 공격당하는 형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결과는 백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물론 두 점을 잡아서 바깥쪽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결국 이런 거는 하나쯤은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는 현재까지 결과는 백이 좀 잘 된 모습으로 보이고요.
여기 있어. 지금 약간 곤란한 게 이쪽을 두면은 이렇게 차단이 되고 여길 두더라도 역시 차단이 돼서 네. 이 돌이 갈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주 많이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피곤한 모양인 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네, 젖히니까 끊었고 날짜고 있고 간띄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지켰는데 물론 이제 백이 먼저 두면은 차단되는 맛이 있어서 지켰는데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하나 늘어두고 붙이고 찝으면 차단되는 맛이 남았다는 게 흑의 입장에서 아주 불만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당하는 것도 굉장히 아프죠. 지금 백은 아주 알차게 실리를 챙겼는데 흙은 네. 공배를 두고 있어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계속 흙에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바쁘네요. 여기를 두니까 네. 여기 하나 지켰다고 봐야겠고 지킨 건지 공격한 건지 네. 지금 백은 좀 여유 있게 두는 모습이 보이죠. 아주 알기 쉽게 지금 연결만 하고 있고 흙은 네. 좀 바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이 바둑은 이게 대략 몇 집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백이 도서 잡으면 최소한 15집 이상은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흙은 이거를 해소하려면 먼저 이거 젖힌다던가 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약간 악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는 이제 이쪽을 돕고 네. 만약에 받아주면은 이제 이거는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실제는 반발을 했어요. 반발을 했고 이거는 이제 판을 복잡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수법인데 네. 보통 이 모양은 백이 이제 젖히고 단수치고요. 네. 패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정형화된 네. 곳이에요. 근데 실전은 이렇게 보통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날일자를 했고요. 그러자 흙이 위로 젖혔고 지금 백은 이곳의 네. 두텀을 믿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호구를 쳤고 보니까 미인 장면인가요? 네. 자, 그래도 흙도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서 탈출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백은 우선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끊기면 네. 안 됐어요. 이 정도는 둬야 돼. 여기나 여기인데 그래도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렇게 탈출해야 되나요? 백도 이런 거 하나는 선수가 될 테고 함부로 끊다가는 여기 약점까지 있어서 백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백이 이 돌만 확실히 살았다면은 모든 생사가 완벽하다면 백도 이걸 하면 되긴 되거든요 이제. 네. 근데 아직 끈 100% 확실히 살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돌이긴 합니다. 근데 저라면은 아직 사활은 불투명하지만 우선은 이걸 늘어서 잡을 수만 있으면은 집으로는 이제 백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후 수습은 네. 따로 하고요. 잡힐 것 같진 않아서요. 네. 여기도 약간 선수할 때가 있고 중앙도. 안녕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은 건가요? 여기는 이쪽 뚫는 것과 한 점 잡는 게 맞보기면은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저게 만약에 백이 이 석점을 잡을 수 있다면은 네. 백이 그래도 좀 재밌는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우변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우변의 결과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실전 진행 보겠습니다. 2016 사도시 신예 바둑 대항전 마지막 날 3회전입니다. 서울과 타이베이 팀의 주장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신진서 오단의 시간은 상당히 많이 남은 거로 보이고요. 네. 왕현진 칠단은 한 20분, 25분 정도 남은 거로 보였거든요. 오전 대국까지 신진서 오단은
40분을 사용을 했고요. 왕현진 7단은 40분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현재 대만 팀, 타이페이 팀 개인 승수 1승입니다. 1승 15패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 유일한 1승이 주장이 왕이한진이 거둔 성적이기 때문에 또 타이페이 팀의 주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경기 과연 타이페이 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신진서 5단이 다시 한번 이 주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3회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이제 늘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서울과 항저우 팀이 우승 준우승을 다투고 네. 그리고 이제 3, 4위 다툼도 이제 도쿄와 타이페이의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타이페이가 참패를 했습니다. 왕위안진 7단은 작년 가을에요. 네. 2015년도 가을에 가을 학기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게 가을에 학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명문 칭화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지금 1학년 생활을 하고 있고요. 칭화대 하면은 이 구리구단이 입학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네. 구리구단은 이제 철학과에 입학을 했고 네. 왕이한진 7단은 제가 과까지 물어보진 못했는데 아. 칭화대학교 타이페이 칭화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본인하고 그 부모님은 학업을 하면서 바둑을 두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네. 대만 바둑계에서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아깝죠. 네. 너는 대만의 네, 타이페이의 바둑 1인자인데 네. 굳이 학업까지 병행할 이유가 있느냐 네. 하면서 굉장히 말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대만 측에서는 유일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로 봐서는 국제대회에 나왔을 때 그나마 경쟁력 있는 기사거든요. 네. 이제 저우준신이나 이제 천스위안 선수들은 이제 예전만한 기량을 보여주기 힘드니까요. 아, 거기로 고쳤어요. 한 번 더 버틴 건데요. 네. 거의 반대로 백이 늘게 되면은 안녕이 사라지고 또 백의 안녕이 생기거든요. 네. 좀 승부수라고 봐야겠습니다. 2016 사도시 신예 바둑 태양전 서울팀과 타이베이 팀의 3회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지금 신진서 5단이 강수를 두어 가는데요. 우변 변화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6 사도시 신예 바둑 태양전 서울팀과 타이베이 팀의 3회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5장전 신진서 5단과 왕이한준 7단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변 지금 어떤 건가요? 백이 나가니까 흑이 호구쳐서 버텼고요. 네. 백이 꽉 눌러서 막은 장면에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날렸습니다. 이제는 백이 끊게 되면은 여기서 바둑이 결정이 될 것 네. 같아요.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요. 신진서 5단의 강수에 왕이한준 7단도 강수로 맞받아칩니다. 네. 최강수의 최강으로 맞대응한 장면이에요. 네. 과연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도 타협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그리고 고수들의 바둑은 금방 끝날 것 같으면서도 타협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네. 근데 이런 모양이라면 타협이 나올까요? 백도 당연히 아마 끊을 거예요. 근데 흑도 노릴 만한 게 백도 좀 약점이 보여요. 백 이제 흑이 이걸 넣는 거는 이건 수가 너무 없어서 흑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흑은 끊어야 될 거로 보이고요. 여기 끊고 늘었을 때가 단수침은 이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잡으면 타협은 가능하겠네요. 아, 네. 근데 이제 백도 여기서 강공책을 들고 나오면 밀어야 되나요? 이렇게? 이쪽은 해결이 됐는데 느는 게 선수가 되면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백돌과 흑수상전 이렇게 되면 이건 타협은 없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형태는 타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장면, 왕이한준 7단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대만 바둑계가 한동안 좀 침체기를 겪다가 네. 2000년대 중반쯤에 저준신 구단이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 됐죠. 네. 그러면서 바둑 붐이 불어서 나타난 기사들이 왕위한진 7단 세대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한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요즘에 또 잠잠하니까 그 당시보다는 좀 이제 약간 하락하는 추세. 그래서 대만 바둑계에서는 왕위한진 7단이 예전에 저우진신 구단이 했던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큰데. 아.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이렇게 말리는 거군요. 왕이한준 7단도 정말 대단하네요. 1인자 자리도 지켜가면서 학업까지 열중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네. 원래는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바둑 두는 거를 그 아버지가. 그런데 아. 이제는 1인자도 되고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지금 뭐 얼마나 뿌듯할까요? 여기서는 백의 선택입니다.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깊게 수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밀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늘었다고 보고. 네. 만약에 이게 되면은 네. 바둑은 끝이에요. 그러고 보니 흑의 수도 몇 수 안 돼 보이네요. 여기 젖히면 젖힌 다음에 세 수니까 백이 백에게 먼저 손이 돌아오는 순간 네 수거든요. 네. 하나, 둘. 이거는 선수니까 안 세고 둘, 셋, 넷. 여기가 만약에 이어지는 모양이 나오면 이거는 흑이 아주 괴로운 장면이 되는 거죠. 아무튼 쉽지는 않아 보여요. 위기인 건 확실한데 신진서 5단이 이렇게까지 했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된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런 수를 보는 능력이 워낙 탁월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은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여기까지 해두고 돌아가는 타협이 있어요. 이쪽 한 점 정도는 늘 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 점 잡았기 때문에 우변 100대만은 안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도 상변에 활용할 수 있는 수가 많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돌아가면은 이게 좀 괴로워 보이긴 해요, 확실히. 자, 여기서 왕이 앉은 7단 계속 공격을 해갈 것이냐, 타협을 할 것이냐. 왕이 앉은 7단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왕이 앉은 7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17분 정도 남았고요. 네, 신진서 5단은 여유 있습니다. 1시간 6분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압박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네. 이 정도 시간이면 이런 모양이라면 충분히 모든 수 읽기를 다 할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신진서 5단은 그런데 왕이 앉은 7단은 지금 한 17분 정도 네. 남아 있었거든요. 그 정도 되더라도 이 정도의 형태라면 수 읽기 하는 데는 충분한가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여기서 네, 계속 가자는데요. 위기인 건 확실한데 네. 아, 여기서 신진서 5단이 무슨 비책이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왕이 앉은 7단도 아까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왕이 앉은 7단 입장에서는 한 점 살려서 우변 전체를 잡으면 제일 깔끔하고 네. 그게 좀 떨린다 싶으면 중앙 두 점을 잡아야겠죠. 여기서 아직 돌아갈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습니다. 돌통에 손이 간 거로 봐선 벌써 거의 결정을 내린 듯한데요. 네. 자, 아, 다시 고민합니다. 지금 제한 시간을 한번 확인했어요. 네. 이제 대부분의 어린 기사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수가 보이면은 손이 엄청 빨리 나가요. 대체적으로 모든 기사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경솔함으로 인해서 몇 번 지다 보면은 신중해지죠. 아, 여기서 이제 뼈를 묻겠다는 뜻이네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도 100이 승산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전투는. 네. 아니, 신진서 5단도 지금 손이 빨리빨리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건 네. 네. 지금 뻔한 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시간 공격을 좀 해야죠. 어제 이 리친청 선수가 시간 공격을 했던 것처럼 그 네. 생각이 좀 납니다. 아마도 신진서 5단 생각은 지금 바둑이 나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로 보이긴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승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한 칸 뛰면은 흙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왕유안진 7단 신중합니다. 한 칸 뛰는 수는 이제 거의 예정된 수고요. 네. 그 다음에 신진소단이 어떤 수를 준비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예 빈상각을 하네요. 더 튼튼하게요. 아, 한 칸 뛰면 혹시 끼워서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네. 일리가 있습니다. 우변의 수가 워낙 지금 흙이 지금 백이 먼저 두면 내수이기 때문에. 네. 아, 또 버티네요. 근데 그거 되는 겁니까? 이거 씌우면은 흙이 탈출이 안 되는 건가요? 탈출 불가 아닙니까? 다 찔러도. 네, 이거는 네, 고개를 설렁설렁 설레설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잡혔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 찝어도 네.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은 여기까지 늘면 더 좋긴 하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 할 때 찝으면 더 좋죠. 잡더라도 이렇게 두면 아 이건 약간 골치 아픈가요? 골치 아플 것도 없죠.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로는 백 흙이 살아도 워낙 손실이 크고 네. 백이 또 선수 잡아서 자상기까지 두면 흙이 안 될 거예요. 위기예요, 지금은. 씌우면은 흙이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사도시 신예 바둑대항전 살펴보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사건이 네. 보통 이제 일본의 기사들은 대국 스케줄이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럼 1년 내내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네.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서울팀과 항저우팀은 늘 이제 20세 미만이나 이하 기사로 참가를 했는데 일본은 도쿄 선수들은 이제 그러기에는 좀 실력이 많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한 그 기쿠치 선생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90세에 가까운 아 그렇군요. 네.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 네. 그분이 이제 일본의 최강자들을 전부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기사들이 야마시타 게이고 한에 나오기 네. 가까오 신지 그리고 그 당시 아마 이야마 유타 아주 어린 소년 기사로 기억이 나는데 등등해서 유키 사토시는
저보다도 나이가 많거든요. 네. 그런 기사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네. 한국, 중국, 서울과 항저우의 어린 기사들하고 같이 이제 바둑을 뒀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일본 바둑계도 네. 완전 침체됐을 때보다는 좀 나아졌죠. 사실 예, 상대 팀들은 나이가 훨씬 어리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파링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최강의 기사들 전부 1인자, 뭐 네. 기성, 명인, 본인방, 10단 천원 이런 타이틀 보유자들을 전부 데리고 갔던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의 기사였던 이야마 유타는 이제는 뭐 최정상에 올랐다고 네. 봐야죠. 일본에서는 최정상이고 이제 세계적으로 네. 아직 랭킹 1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본에서는 확고부동이죠. 네. 거의 질주를 모르는 기사가 돼서 거의 정관왕 네. 네. 정관왕에 가까운 성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왕이안준 7단 지금 이 우변에서 시간을 다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5단도 참 대단한 게 바둑은 확실히 나쁘거든요. 네. 표정은 너무 태평스러워요. 잘 표현을 안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상대에게 좀 이 본인의 심리가 노출이 된다는 게 뭐 약점이고 불리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잘 관리를 잘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하는데 네 표정이 변함이 없어요. 어제 항저우 팀의 이제 리친청 선수는 나 졌습니다 하고 얼굴에 딱 드러났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모양은 씌우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냥 더 쉽게 돕는 이렇게 해도 잡힌 거 아닙니까? 먼저 확실히 교환을 해놓고요. 이래도 변수는 없어 보여요. 이제 흑은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둬서 우변은 맞는 게 선수가 되면 이 살긴 사는 건가요? 여기가 완벽하면은 네. 아직도 살아있지 못한 자 같아요. 네, 이쪽이 불안정하면 약간은 찜찜하니까 네. 네. 든 이리 봐도 불편하고 저리 봐도 불편한 모양밖에 없어가지고 위기인 네. 건 확실한데 좀 악수 교환을 해가면서 우변을 살린다면은 그럼 형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악수... 아...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끼워도 똑같죠. 네, 똑같아요. 결국 붙여도 사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살려면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중앙을 네. 잡았다고 보고요, 백이. 네. 이렇게 하면은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잡혔거든요. 들어올 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흙이 막질 않고 위에 한 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찝는 수를 노릴 수는 없는 건가요? 어디에 한 집을 만들까요, 여기? 백이 치중할 때요. 아, 그렇게요. 아,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넘는 게 있으니까 백은 받아야 되고 네. 이렇게 치중했을 때 위로 있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넘으면 단수치고, 젖히면 두 점 잡아도 이때 먹여치면. 두 점을 먼저 잡질 않고 먼저 찝어 간다면 아, 이렇게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치면은 네. 사는 근데, 자체로는 사는 모양은 아니에요. 네. 받아줬어요. 아예 그냥 다 잡으러 갔네요. 네. 욕심도 사납게 네. 다 잡으러 갔어요. 받았다고 치고 하나
둘, 셋, 넷. 역시 내수거든요. 받아 줘도 내수거든요. 신진소단이 지금 바짝 다가섰는데 네.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돼요. 중앙 백도를 내수 안으로 묶어놓는. 네. 왕이 앉은 7단도 이 수줄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한 칸으로 뛰는 건데 이제 빈 삼각으로 꼬부려서 뒀거든요. 수를 신진서 5단이 어떻게 줄여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게요. 아, 지금 신진서 5단은 계속 이제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는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이런 거 선수해가지고 여기를 막는 것까지 해서 버텨야 되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싶은데 정상적으로는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해요. 붙이면 나가서 받으면 뭐 이런 것까지 밀면은 이건 한 수 한 수씩 줄여만 가도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곤란해 보이긴 한 장면입니다. 바둑판 앞으로 바싹 다가갑니다. 신진서 5단은 제한시간 1시간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모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좀 묘수를 발견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장면, 왕이 앉은 7단도 긴장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불세출의 승부사인 이세돌 9단도 네. 승리를 눈앞에 두고서는 늘 떨린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가요? 네. 보기에는 전혀 안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승부사들은 또 그런 마음을 잘 숨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유리한 상황일 때 아, 내가 떨고 있구나 이것을 상대에게 노출이 된다면은 상대가 뭐 더 강수를 두어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기사 생활 바둑 두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에 네. 그럴 때 제일 많이 역전당하거든요. 네.
왕이한진 7단도 이런 장면에서 확실하게 이제 매점을 질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인류 기사라고 봐야겠고요. 여기서 이제 좀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인류 기사로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을 네. 수가 있죠. 승부처 장면. 신진서 5단이 묘소를 찾아 수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베이 팀 주장 왕이안준 7단. 긴장되는 모습인데요. 네. 자, 과연 우변 접전 신진서 5단이 묘수를 발견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우변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